네, 이제 챕터 4,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기관 사무실이 있어야 하나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사업자 등록 시에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를 권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면 거기 접수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 있는지 혹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은 구청이나 시청하고 한 협약서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관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은 1인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5명이 모여서 20만 원씩 5명,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혼자 35만 원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발기인 설립 동의자 조합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자. 정관이라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헌법 그리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그러니까 창립총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정관에 정한 바 일좌, 그러니까 한 가지 구좌 이상의 출자를 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의 경우 설립 동의자가 조합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설립 인가 신청 시 소관부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구청에 가서 주무부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물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설립인가 신청 시 소관부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업종 업태와 관련 있는 소관부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가 결정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결정이 나야 업종과 업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생각실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과 업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어디다가 신청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생각실험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넘어갈 때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을 위탁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위탁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기인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후에 인가증 발급 시 얼마나 걸리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앙부처에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중앙부처에서 제가 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으면 며칠 안에 인가증을 내놓느냐.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60일 기간에는 공휴일,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보완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최소 60일 이상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다시 바꾸면 토요일, 일요일은 6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이 두달 안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석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어떤 걸로 넘어가 볼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지 않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보다 지역성과 공공성 성격을 더 강하게 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또는 복지에서 일어나는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는 않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공모 조건에 협동조합은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동 1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우리가 위탁받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회적 협동조합이 큰 위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등록 면허세를 낼 때 0.4%가 아니라 출자금의 0.2%만 내는 혜택이 약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내 사례를 한 3, 4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정고교 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복정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 성남에 있는 곳이고요. 협동으로 건강한 교육경제공동체, 그리고 이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국 제1회 학교협동조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친환경 학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점인데 친환경 먹거리를 팔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매점의 운영에 참여하고, 왜냐하면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더 민주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 스스로 매점의 운영에 참여하며 건강한 먹거리, 나눔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공동체 교육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강동고등학교의 선사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강동구의 선사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두 번째, 열리지 장애가족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열리지 장애가족 사회적 협동조합. 일상적 생활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자리나 사회생활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여기 장애를 강점으로 바꾸어 일자리를 창출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강박이 꼼꼼함으로, 지적장애의 반복학습이 꾸준함으로 바뀌어서 대안사업장을 만든 열리지 장애 가족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복리 정진의 복지, 복리에 대한 정진을 위한 사업장에 많이 쓰이는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여기서 여기 보면 장애를 강점으로 바꾸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폐성 장애의 강박을 꼼꼼함으로 해서 세차를 완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가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망설이거나 섣불리 시작하지 못할 때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AUD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당신의 꿈을 타이핑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있네요. AUD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 앱을 구현했으며 의사소통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청각장애인 생산자, 그다음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조합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노력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안 들려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현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자막 앱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현시키고 있는 AUD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안산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의 새 역사를 썼다. 13년간의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성과를 마무리하며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복지를 실천할 경우에 의료서비스 비용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과 같은데도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치과를 이제 운영하면 우리가 치과에 가서 하는 그 치료 비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조합원들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이제 의료의 영역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로서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무조건 5명 이상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아래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권력을 아래로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중앙, 즉 서울 또는 정부 중앙부처 대통령 중심의 정책이 요즘에는 지방을 위주로, 그러니까 중앙의 힘을 좀 낮추고 지방의 힘을 좀 높이자. 그리고 지방,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자 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은 무조건 5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5개의 색깔과 5개의 의견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5인 이상 모여 진행된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색깔이 다르죠. 그러므로 올바른 소통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훈련해야 됩니다. 안다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 또는 조합원, 임원들 간의 소통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까 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소통인가?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회의 진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다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소비자, 생산자, 뭐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다주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바른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소통 입금이, 즉 회의 진행자, 그죠? 회의 진행자와 참석자와 그 다음에 기록자, 이 세 명이 모여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 세 개의 주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상을 고려한 질문과 경청이 필요하고 바른 시간을 배분하고 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준비하죠. 참석자는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경청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요 경자가 어떤 경자일까요? 이게 공경할 경 이런 경자가 아니라 기울일 경자랍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도 엄마가 보는 척하고 있으면 울지 않습니까? 진짜로 봐줘야 울음을 그치죠. 아무튼 기록자는 회의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회의 기록 시 기록자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어떤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각각 역할을 맡았으면 합니다. 진행자, 기록자, 참석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회의를 진행할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규칙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청을 바탕으로 한다. 두 번째,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존중한다. 세 번째, 빠른 시간은 2분 이내가 적당하다. 2분이 넘지 않습니까? 사실은 1분을 넘기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까 내가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전거 잠궜나? 이렇게 됩니다. 1분에서 1분 30초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 2분 정도 되면 몇 문장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빨리 읽으면 한 12문장에서 13문장까지 읽고요. 천천히 읽어도 7에서 8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에서 8문장은 글 안에서 한 단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단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하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제동이 대중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웃길 때 제가 집에서 심심해서 타이핑을 한번 쳐봤거든요. 주로 1분에서 1분 30초마다 한 번씩 웃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데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2분 이내에 말을 끝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행자의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이유 설명 두 갈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나는 오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화기는 하루라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설명 또는 이론적 받침을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 이야기하면 한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소통 방법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이러한 소통 방법에 대한 규칙을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한테 공지하고 옆에 벽면이나 어디 메모장으로 써서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만 내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 소통 방법에 대한 규칙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회의를 위한 소통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모이자마자 바로 우리 회의 시작할까요? 우리 지금 요거 결정해 볼까요? 우리 이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의사소통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소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와 안부를 묻는다. 오늘 영수, 철이, 뭐 민철이 이런 친구들이 쭉 나왔다. 그러면 뭐 영희는 어떻게 지냈어요? 철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영철이는 저번에 뭐라고 바쁘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마무리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러운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일주일 동안 이런
행사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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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인사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주제, 즉 브레인스토밍. 이게 의견을 나누는 주제라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의견을 서로 그냥 공유하고 나누는 것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와 안부, 두 번째는 정보 공유, 세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아무 말 대잔치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마지막 쪽에 제일 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내려야 하는 것은 앞에 인사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나눈 후에야 마지막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세 가지가 넘지 않도록 자금작을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소감을 나눈 후에 그리고 다음 회의 날짜를 잡아서 끝내면 좋은 소통의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엄청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소통의 순서 왼쪽에 회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총회 회의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이사회를 한다든가 총회 할 때 혹은 일반적인 분과회의를 하거나 팀회의를 할 때도 회의록을 꼭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보면 회의명, 일시, 장소, 진행자, 작성자, 그 다음에 참석자 명단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의 내용으로는 정보 공유 세 가지 정도, 의견 교환,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결정사항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차기 안건 또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버넌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를 한국말로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하면 새로 생긴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는 주민협의체가 있고요. 동단위에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가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간지원조직이나 아니면 구청 또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대화 또는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자, 진행자, 기록자가 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민원의 상대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한 명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한 명은 옆에서 사진을 찍고 한 명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상대하는 중간지원조직이나 공무원들도 우리를 민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소통의 순서, 소통의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진행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시간은 미리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을 공지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끝없이 길어질 경우에 앞에 있던 약속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참여하는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나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다수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계속 이제 서로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로 이 결론을 자꾸 내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정 안 되면 다수결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을 아래로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다른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주인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개념이고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수결로 해서 결론이 나더라도 마지막까지 반대한 그 한 명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그런 자세를 존중하는 과정들이 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수를 무시하거나 그 한 명의 의견을 바로바로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요즘에 좀 약간 어려운 한자로 숙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네요. 과정이 중요한 민주주의로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사례, 그리고 이 설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인 소통 능력, 회의 진행 능력, 회의 진행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